휴게소에 왔어요. 간식 먹으러 가야 돼요. 쟤는 못생긴 준영이에요. 더 못생긴 누나예요. 더 못생긴 준영이에요. 아, 그래 우리 뭐 먹어봐. 나는 소떡 소떡. 뭐하니? 뭐해? 나 이거 하나 해야 돼. 우와 신전 떡볶이 있어. 여기도 잔뜩 있어. 우와. 여기 뭔가 좋다. 좋은 휴게소. 여기 좋은 휴게소네요. 비음 휴게소입니다.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삭 어포. 사장님 이거 바삭 어포 하나 주세요. 타코야키? 오징어? 타코야키? 나는 여기 손잡이까지 튀겨주는 게 좋아. 나도. 우리 손잡이 무조건 먹잖아. 오레카 짠. 자 먼저 여러분 손부터 닦으시고요. 예, 네. 나갔다 왔으니까요. 타코야키 주세요. 아 계획이. 와. 따라따라따. 딴따라라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 타코야키부터. 타코야키 어떻게 시켰어? 치즈 타코야키야. 치즈 타코야키 시켰어? 맛있어. 나도 소떡 소떡. 소떡 소떡. 타코야키 맛있더라고. 네, 휴게소는 요즘 소떡 소떡이야. 근데 이 소떡 소떡도 다른 데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뽀레탕. 나도 아까 전화를 불렀네. 뽀레탕. 여기 휴게소에 BBQ도 있어요. 응, 신전 떡볶이도 있고. 어? 여기서 비비큐랑 신전 떡볶이 사갖고 조합 먹으면은 왜 이렇게 좋아? 거의 먹방 조합 무슨 말이야? 응? 조합 먹으면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좋잖아 그치? 휴게소에서 비비큐와 신전 떡볶이를 아니 이렇게 단풍 이렇게 보면서 탁 찍어갖고 먹고 옆 사람은 맥주 먹고 나는 토리타 먹고 비비비비비비비 경고입니다 경고 아비 저희가 어디에 가냐면요 노리님 집으로 가요. 저희가 오늘 팀 나도 회의를 합니다. 저희 집들이도 겸사겸사 집들이 겸 회의 날입니다. 이 가사를 잘하나 내일이 두렵다 아테스야 소크라테스야 따따따따따따따 저기요 네? 왜 춤 안 추세요? 아테스야! 내내 이 노래만 한 번 더 듣을까요? 뭐 사줄까? 이거? 치킨 꽈배기? 그거 하나씩 사줄까? 사사미 스네? 치즈 닭갈비? 셋 다 사 셋 다 맛있어 보여 응 안 돼 먹고 싶은 사 후다닥 가네 맛있어 보여 동물 엄청 좋아하는데? 저번에도 그랬던 오빠가 동물들한테 인기가 많아 아 예뻐
그거 아시죠? 이거 먹으면 따로 돈 받는 거? 나 영국이나 그 파리 갔을 때 이거 먹으면 좀 돈 받는 줄 모르고 다 한 입씩 먹었다? 다 받았어요? 받는지도 몰라. 계산서를 못 기다릴까? 와! 완벽한 밥상. 우와. 와. 완전 잘 익혔다. 야, 미쳤다. 와! 다들 시간 사진 찍고 바빠요.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왜 못 찍어? 우리 일로 와봐. 응? 아, 됐어요. 내려가. 내려가. 안 내려가. 제발 가. 제발 가.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건 이런 자리에서 누가 꽂았어요. 와, 고기 익은 거 봐. 밥.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유. 맛있어요? 다행이네. 이게 집밥 퀄리티라니. 집밥 아니에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빨리 화업놀이해. 아, 그래도 이번에 알아본다던 그 두바이 거는 어떻게 됐다? 만만한 게 두바이야. 상하이 거는 다 해결됐나? 스파이시 먹어 말하는 거지?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와, 이거 수란 터졌어. 화이트 발사미가 꿀이야. 이게 뭐야? 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준비하신 화이트 와인 먹었습니다. 셰프께 맛있다고 전해주세요. 여기 외국인 레스토랑이라 한국어 없어. 아, 진짜 어이없어. 컨셉이야. 무난하게 두 개가 좋지 않을까. 어떡해. 감성적인 카페가 감성적이지 못한 사람들. 기술인가요? 아니요. 너는 왜 이러고 있어? 손 잡아달래. 악수해줘, 악수. 아, 뭐 이렇게 많이. 아니, 그냥 언니가 보내준 거. 아니, 지금 그거 아니, 아직 아니, 아니에요. 뭐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뭔데요? 자, 이건 일단 우리 놀이의 선물입니다. 아유, 놀이와. 아, 귀여워. 아이고, 얌전해. 앉았어. 내려. 앉았어, 앉았어. 와, 어떻게 기다리지? 어머, 이뻐. 와, 훈련을. 어머. 와, 강영욱이네요. 너무 귀여워. 자, 그 다음. 자, 하나 더요. 이게 진짜입니다. 뭔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거. 아니, 향기가 너무 좋은데? 명품이야, 명품. 아, 진짜 명품이야? 네. 어, 예쁘게 잘 뜯으셨네. 우와! 우와, 향기 난다, 바로. 우와! 아, 직접 하시게. 아니요, 아,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해요! 아, 왜요, 왜요? 너무 좋은데? 비싸 호텔이나 백화점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화장실이야, 지금. 어, 아, 백화점까지만 말해도 되잖아. 이말 듣고 이해가 됐어. 저도 선물이 있어요. 응? 아, 되게 네? 선물. 아니, 근데 이것은 뭐 엄청난 선물이 아니라고. 어? 이게 따로 있다는 게. 뭘까? 또 이런 연말 분위기. 아, 네. 크리스마스네요, 오늘. 우와. 오, 아이 마스크. 따뜻할 때 잘 아, 너무 좋다, 이거. 아. 누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준영이는 달라요. 아, 준영이 거. 네. 또 막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아니야? 개컵 아니야? 컵 엄청 좋아해. 야, 진짜? 맞아, 맞아. 아, 준영이 맨날 컵 써요. 아, 그래요? 심지어 나 푸들 제일 좋아하는데. 준영이가, 준영이가 갈색 푸들 제일 좋아해. 아, 진짜? 어. 네. 아, 훈훈하네요. 아, 훈훈하네요. 아, 악수하세요. 아, 아. 열심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발 다시 쓰는 척해. 다들. 어, 그랬고요. 그럼 보여주기식 이거 필요한가요? 준혜가 이제 붙일 거야. 열심히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의 하는 그런 게 뭔가 같아. 저희는 오늘 잠옷을 만들러 갑니다. 잠옷이
잠옷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더라고요. 막 큰 사이즈인데 저한테 작다거나 주머니가 맞아. 없다거나 맞아. 남자색, 여자색 사이즈가 다르다거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딱 보통 체격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프리 사이즈인데 결국에 제가 직접 잠옷을 만들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잠옷 만드는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겸 카메라를 이렇게 켰고요. 오늘 동대문 가서 미팅도 하고 동대문 원단시장도 좀 보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그게 목표냐고요? 어느 아니에요. 정도는 그렇죠. 아니 조금이라고요. 신나셨어요? 뭐 여기 나오자마자 춤을 추시네. 조금 동대문은 맛있는 게 많지요. 시장 나와서 옆에 가면 생선구이 골목 이렇게 거기 가면 갈치 한 토막이 이만해 그냥. 싫어. 왜? 나는 자극적인 거 먹고 싶어. 이 사람이 자극적이야. 그래서 내가 매력 있잖아. 그렇지 않니?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뭐든 못 고른다 그랬죠. 나는 사람들이 잠옷을 진짜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 왜냐면 잠옷을 짱 좋아하잖아. 그리고 팔다리 길지 않게. 팔다리 너무 길면 설거지할 때 불편. 이거 왜 아침 먹기 맛있는 맞아. 근데 너무 맛있다, 여가. 맛있다. 매력이 진짜 있다. 응. 나 꽃게 들어간 이 약재 반죽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다음 주에 동대문 또 오자 그러겠네, 선생님. 이 푹 젖은 만두가 너무 맛있어. 아, 탕수육은 찍먹이지만 얇게 만든 부먹. 단먹, 흑먹. 아, 멋있게 볶아보시오. 아, 제가 맛깔나게 한번 볶아드리겠습니다. 아까 맛있게 볶아보시오. 아까 치즈는 언제 올려줘? 아, 지금 올려야지. 꾸물꾸물 뭐하니? 치즈가 녹아야죠. 나는 여기 붙은 게 맛있어. 먹어. 여기 붙은 게 원래 찐맛인 거 알지? 신당 흰색볶이 와서 치즈를 두 번 추가한 사람이 있다? 이거 보세요. 아 추워. 밤 되면 추워 이제. 여러분 카페를 가기로 했었고 낮이었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롱 패딩을 입고 롱 패딩. 코록소. 코록스요? 코록소를 신고 그렇게 산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비밀이에요. 왜 방금 깰 때 힘주는 소리 목소리로 말해?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죠? 별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별것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네, 그냥 엄마 집 갔다가요. 회의 좀 하고 네, 차 마시고 준영이를 좀 혼내고 엄마한테 좀 혼나고
집에 왔어요. 먹이 사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빠를 조문내고. 계량대걸 잘 됐습니다. 아유, 날씨가 너무 춥네. 지금 롱패딩을 입어야 될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춥진 않아요. 보세요. 이 정도는 입어야 되는 날씨랄까요, 요즘에는요? 하지만 신발은 여름인데? 양말 신었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따따따, 딴따라란, 딴딴따. 아테스요. 아테스요. 가자. 아니 왜 끄세요? 카메라 왜 끄세요? 아, 내 맘이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내 맘이에요. 진짜 그거 안, 사람들한테 다 공개해야 되는데. 오빠가 예전에 취해가지고요, 저기 저희 아파트 상가단지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춤추면서 갔어요. 그럼 술 먹으면 춤을 춰야지. 근데 아 어, 그거 아주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와, 왜? 지금 가로등 아니야? 와, 아, 이거 봐, 진짜 봐. 이거 위중점 가로등이야, 가로등. 여러분, 저 별이 화성이에요.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지금. 이 불빛으로 보여주신, 보여드린 저, 저 별. 저 불빛 왜 움직여? 몰라, 저거. 날파리인가? 뭐야, 뭐야? 뭐지? 무슨 불빛인지 모르겠는데요. 눈을 한번 닦고. 여러분, 하여튼, 저거 있죠? 이거. 이것이 화성이랍니다. 알고 아, 계셨다고요? 참. 그렇다면 할 말이 없군요. 할 말 많으셔야죠. 네. 네.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요. 네. 아니었습니다. 네.